인과응보, 사필귀정, 정치권에서 항상 곱씹어봐야 할 단어입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회계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던 정정순 의원에게 오늘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현역 의원이 구속당한 사례이며 정치권, 그 중에서도 해당 의원을 배출한 여당에게는 심히 부끄러운 군림행위로 남을 것입니다. 특히나 정치인의 회계 부정과 불법 정치 자금의 수수는 정치권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국민으로 하여금 정치를 더욱 혐오하게 만드는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엄중한 사안입니다. 최근 국민의 검찰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땅에 심각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검찰이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는 만큼 정의위원회에 대한 단죄의 여부는 사법부에서 공정하게 가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법이 지배하는 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다시 되찾고 법치국가의 기틀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